형님, 이거 담을 수 있어. 오, 돌 안 들고 나왔어요. 오, 이만하면 됐어. 자, 자, 이만하면 됐죠? 딸기맛 부모님 안녕하세요. 웬 새벽에 무너지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출항했어요. 모털 조사님, 우리는 오늘 꺼칠 것 같아. 아, 그래. 오우씨. 자, 첫 수. 혹시나 했더니 액션이 필요 없네. 오, 이거, 와, 담을만 해. 이야, 씨. 첫 수가 담을만 해요. 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 뒤쪽에 문어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네, 낚시하시는 분 드시게요. 이야. 뒤쪽에 하면 나서 계속 꾸준히 흘러가 볼랍니다. 라면 드시죠? 예? 예.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많이 잡아야지. 아, 선상에서 또. 그렇죠, 형님. 집에서, 아, 짜장면이 당구장 가면 왜 맛있겠어? 터에 따라 다른 거지. 자, 새벽에 한 그릇씩들 하세요. 아, 배고팠는데 끝내준다, 진짜. 에? 벌써 다 드셨어? 아, 금방이죠. 마셨구만, 아주 그냥. 히트 왔어. 아, 이거 물인가? 아, 좋았어. 아, 저 물고기 때문에 깜짝 놀랐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바짝 섬치기인데 이거? 긴장해야 돼. 바짝 섬치기야. 어떠메? 후킹 형님, 나올 만한 자리에다 아주 구탄 섬치기 선장님. 히잡이 실력 모든 게 문어가 답인데요. 오, 지금 섬에 5m도 안 돼 있어요. 한 3m 떨어졌어. 대박인데? 오, 또! 요, 차. 405바. 아, 저도 저런 거 잡고 싶다. 그러니까? 테스팅. 사이 좋아요, 오늘. 신이주님, 안녕하세요. 자, 저도 한 마리 왔어요. 근데 작다. 두 마리째. 저는 작나요? 아이고, 씨. 자, 이런 거 막 담으시던데. 저는 못 담겠어. 제 맘이지 뭐, 그지? 자, 두 마리째. 저쪽에 캐스팅하니까 있었어. 어이씨, 너무 가까이 던졌나? 세 마리째. 좋았어. 마리스 뽑나요? 방생 강요할 수 없으니까 저는 방생해요. 걱정 마셔. 자, 세 마리째. 변규일님, 안녕하세요. 서해문호 달봉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실력이 무슨. 자, 세 마리 건졌어요. 근데 섬치기하고 섬에서 저기서 딱 1m 정도만 떨어뜨려가지고. 바닥만 읽고 오고 있어요. 40호, 30호, 25호. 지금 25호로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5m? 좀 끌어봐야. 소용없어. 김민철 형님, 예,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아이, 이거, 언더만 치니까 비거리 마음에 안 드네. 자, 네 마리째.
아이고 완전 애기다. 이건 뭐 애기만도 못하죠? 예. 네. 떨어졌죠? 방생으로? 네 마리째. 아, 이 비거리가 못 미쳐. 키로는 안 나왔는데. 아까 705짜리 하나 나온 것 같고, 지금 뒤에 계신 사장님 500짜리 하나 건지신 것 같고. 자, 올려보세요. 5분 쪽으로 불이동 한번 해볼게요. 도착했습니다. 내려갈게요. 달광이 화이팅이시죠. 감사드립니다. 여기 자갈바라고 같이 착해져 있는데요. 네. 요 바닥을 끌어도 미끌리고 있으니까 바닥에 계속 펴주십시오. 캐스팅 때는 30호, 25호로 하다가 이제는 40호로 바꿨습니다. 배터리. 마이크 배터리도 갈아야 되겠네. 자, 다섯 마리째. 어, 요거 담을만 할까? 자, 한 마리 했어요. 어, 수심 깊다. 이야. 자, 여러분, 요거? 요거 안 돼요. 사실. 조금 빠질 것 같아. 근데 담을게요. 어제도 두 마리는 챙겼는데 오늘도 아예 다 살려줄 순 없어. 근데 조금 안 됩니다 사실. 자, 카운팅 해주세요. 다섯 마리 했습니다. 와, 가시거리도 진짜 길 넓고 오늘은 하늘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날씨 같아. 자, 띄엄띄엄이라도 나오면, 자, 오늘은 몇 마리 정도 나오고 싶은데, 될런지 모르겠어요. 배터리 갈았어. 다 죽었어. 이제 배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당분간. 돌 뒤집기, 허천질 하는 거지. 수심이 이렇게 깊은데, 뭐. 오! 요! 305바짜리 하나 나왔어. 아이고, 쭈꾸미다. 자, 다섯 마리 쓰신 분들 탈락. 자, 필드마스터 힘세요. 자, 쭈꾸미 많아죠? 예? 아니야, 형님. 어. 형장님, 이쪽에서 방생할 거 나왔어. 여기서 살려주면 아깝다고. 사무장님, 여기다 놓을게요. 위도에서 살려주신답니다. 나쿠님, 예, 히트했습니다. 자, 일곱 마리째. 요, 뭐지? 자, 이거는 담을 수 있어. 어, 형님, 이건 담을 수 있어. 오, 돌 안 들고 나왔어요. 오, 이만하면 됐어. 자, 이만하면 됐죠? 자, 일곱 마리째. 어? 사진이요? 아니, 조금 더 큰 거 잡은 다음에 찍어야 되는데? 일단 큰 거 잡고 싶어. 자, 일곱 마리째. 이 맛에 문어낚시 하는 거지. 자, 카운팅 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전 갈매기 1호 좌측 2번째? 갈매기 1호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아, 저기요. 손은 들고 계시네. 예. 오! 이야, 이쪽으로 나왔구나. 사무장님, 배에 혹시 얼음 있나요, 얼음? 네, 냉동고 가시면. 예, 예. 특히 얼음 거. 아, 아. 하나만 더 주세요, 옆에 분도. 얼음 없다고 하시더라고. 고맙습니다. 아, 그 얼음. 예, 예, 예. 자, 얼음 없다며. 아, 예, 예. 예.
아 형님 그렇게 멀리 던지시면 눈치 보이잖아 제가. 제 두 배는 나가는데? 제임스 유님 달봉 형님 오늘 좀 나옵니까? 아니요? 그냥? 재미있을 정도? 네, 자 이 정도 나와서 8마리 정도? 뭐 이 정도. 자 7마리 쓰신 분들 탈락.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자 이거 위도에서 살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에이 이것도 제하면 방생 사이즈인데. 자 8마리에요 카운팅 해주세요 사무장님. 이거 위도에서 살려주신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거예요. 예, 예. 바닥에 놓겠습니다. 네, 위도 말고. 예. 인수도라고. 아, 인수도. 오호. 모터조사님, 우리 분발해야 돼. 예. 자, 오호. 야, 이건 담을 수 있겠다. 아홉 마리째. 어, 이건 릴링 천천히 해야 돼. 에이씨. 올라오면서. 자, 카운팅 해주세요. 아홉 마리입니다. 자, 누가 쭈꾸미라고 했어? 오, 이야. 많이 커졌어요. 어, 훌륭해요. 저 정도면. 어, 저 형님 진짜 혼자 다 잡으시는 것 같아. 어라? 사이즈 좋잖아. 오, 괜찮아, 형님. 와, 캐스팅. 형님, 앞에 배라 엉켜. 캐스팅 대박이다. 와. 차 근수님, 문어 좀 나오시나요? 어, 문어님께서 9마리 나오셨습니다. 그 남들은 그냥. 자, 10마리 했잖아요, 형님. 형님 오셔서 딱 10마리 했어. 자. 그 격포에 초고수 김문수 형님과 동률이에요. 저 지금 아 꽃게 두 마리에서 밀리는구나. 자 우리 형님 오셔서 훈이 형님 오셔서 하나 또 저 킵할 수 있는 사이즈 잡았어 형님 오시자마자. 자 신화신님 안녕하세요. 늘 혼자 다니다 최근 처가 형님들 보시고 문어 다니는데 챙겨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세비 준비부터 차량 피곤까지 갑자기 혼자 다니는 게 편해졌던데. 만세 부르시랍니다. 천랑님, 이거 눈깔 효과 좋다. 효과를 봤다기보단, 암튼, 괜찮은 것 같아. 방어감으로. 이거 한번 찍어줘. 방어? 아, 떨어졌어. 아. 아우, 씨. 아, 돌 뒤집기였네. 아, 이번에 살짝 못 찍혔는데. 오, 이야. 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야지. 여러분, 격포 CR 많이 커졌어요. 달리세요. 어, 배가, 히트! 크다, 이야. 키로짜리다, 저거. 이야. 어우, 훌륭해. 500짜리인데, 됐어. 자, 11마리. 아치이택님 오시니까 11마리 잡네요. 얼씨구. 요거 담을 수 있는데? 아. 얼씨구, 요거 괜찮아요. 엄청 괜찮다기보단 준수한, 그죠? 예, 준수한. 아, 좋아요. 자, 카운팅 해주세요. 11마리입니다. 어우, 손맛 좋았어요, 형님. 히트! 감사드립니다. 세븐틴 하려면 6마리 남았죠. 그렇죠. 예, 6마리 남았죠, 형님. 예. 아우, 형님, 근데 진짜. 나오니까 재밌네요. 재밌지. 이럴 때는 또 힘들어도. 네. 아, 내가 지금 다시 생길라고 일주일 동안
숨치기다. 우린 또 숨치기 보면 캐스팅을 해줘야지. 자, 섬치기에요, 섬치기에. 어? 오늘 대박이네요. 그동안 두 종류 오복은 어디 갔다 그랬는데, 참, 편집장님이 참 좋은 말씀 하시네. 아, 이 사람아, 그 오복이었고, 어? 와, 지금 뭘 다른 걸 할 수 없어. 바닥이 오르락내리락. 아, 이제. 와. 뭔가 묵직하더라니. 장봉진님 안녕하세요. 에이 아니야. 해초가 무지막지. 권익환님 못 잡을 줄 알고 이벤트 참여 안 하네. 제가 한 방 먹었네. 제가 한 방 먹었어. 아, 뭔 소린가 그랬더니 염소 소리구나. 리경스님, 달봉님의 곰스타의 멘트 하나하나가 전문가의 표현이시네요. 아, 난 좀 당하고는 못 산 그런 타입이라 내가 다른 멘트를 포기해도 곰스타의 그 깐족, 그 들이대는 개김성,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 하면 꼭 댓글을 해주지. 자, 12마리째. 어우. 사이사이 있던 녀석이라 괜찮아요. 자, 충분히 담을만 하죠? 엄청 크진 않지만, 자, 12마리째. 이거 보이시려나? 한타스 했습니다, 한타스. 어이씨. 어우. 그래, 여기서 안 크고 계속 한 게 다행이야. 12수 안 빠졌네. 짜식. 형은 걸리면 잘 안 빠진다니까. 오늘도 한 마리도 안 빠졌다 해. 근데 여기 선장님이 포인트 이동 많이 하시네.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지질 때는 좀 길게 지지고. 그래 좀 안 나온다 그러면 자꾸 옮기시고 하시네. 우리 모털두사님. 오호? 오요 괜찮아. 아, 돌이구나. 어, 돌 잡았어도 괜찮네. 왔어. 어, 못 잡았는데. 오, 왜 혼자 다 잡어? 어깨뽕 들어간 거, 밴드에 좀 올리고 하라고. 어, 이거 저기 필요한데. 와, 형님도 잡으셨어. 저만. 그러게 말이야, 형님. 아이. 오, 사이즈 좋아졌어, 갑자기. 저쪽도 나와. 어, 딸려버려. 아, 형님, 프로가 뭐 하시, 사이즈 있었거든, 이거. 아. 야. 오, 또 잡았어. 작아요, 그래. 어, 작던 모든 3연타 아니야. 형님, 날라갔다. 오, 살벌하다. 내 어복이 길갔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내 어복이 길갔다니까 뭘 감사하대. 난 약 올라 죽겠는데. 달봉이 형 채비가 집어제 역할 중이시네요. 고추장, 색동, 금동. 어우, 또 잡으셨어. 근데 옆에 사장님 보니까 두루두루 잘 나오네요. 애기에 구해봤을 필요 없어. 여기저기 선사들 조항이 좋습니다. 그럼요, 형님. 로스마님,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어색해. 아이고, 가슴이. 갑오분호 집 나간 어복이 돌아오는 중, 마리수를 적었어야지, 편집장님아. 그래야지 이렇게 13마리째가 되잖아요. 오! 아니, 빠졌어. 아, 문을까? 아니면 낚싯줄일까? 낚싯줄. 그렇지. 이런 느낌일 리가 없어. 낚싯줄이야, 낚싯줄. 오.
걱정 마세요. 돈세탁님, 좀 저, 아니요. 얼마 못 잡았습니다. 12마리.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다 따라잡혔어. 모털도사님 못 잡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3연타 해가지고 14마리 잡으시고. 형님, 맛있게 드세요. 예. 모털도사님, 예, 맛있게 드세요. 한 숟가락 푹 떠서. 호실. 큰 거 잡게 해주세요. 아, 시원하다. 아, 저 모털 조사님도 잡복이 좀 있구나. 몰래 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남겨놔야죠. 이런 경치는 진짜 낚시꾼 아니면 구경할 수 없는 경치야. 자, 여러분은 지금 세계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왕등도를 모시고 계십니다. 뭐래도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자, 담배를 한 대 물고 있는 관계로 경치 좀 감상하세요. 아우, 이거 괜히 캐스트. 오, 살았어, 살았어. 어, 여기 아침에 뽕 뽑았던데? 10분 만에 3마리 잡았던데? 물정이 여기가 맞는 건가? 어? 아, 드디어 잡했노? 돌멩인가? 이야. 말이 쓴 냈어요. 이거는 좀 작은 녀석인데, 이거 수, 무슨도? 수인도? 인수도? 거기서 살려주신대. 인수도. 하차 신고. 아이쿠야. 네. 자, 모아서 연한 최4만에 방생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달봉님에겐 누구에겐 사랑을, 누구에겐 버림을. 오늘 난감하네. 격포 군산 공통적인 얘기 컬러는 고추장, 금동, 색동이었습니다. 넘버3 타고 섬치기를 하는데 5m, 3m. 넘버원 피싱은 배질이 미쳤어. 사실 넘버3 탄다고 하니까 자꾸 넘버3 타지 마라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겪어봐야지 직성이 풀린 놈이라 배질을 좀 나름 예리하게 봤어요. 계속 배질, 배질, 배질. 배질 지어줄까?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넘버 3. 강성민님 말씀대로 천 재질로 돼 있는 거, 민둥민둥 이런 거보다는 이게 얽매이지 마라 그래놓고 뭐 어떻게야? 플라시보도 아니었고 그거를 쓰시니까 나 잡으시더라고 나오고. 일라, 작년에 영서에서 잡은 문어가 아직 냉장고에 있나? 아직, 거기 아직 바닥 속에 있을 건데.